18번 홀의 이소영 186m. 쪽으로 밀려서 전광판, 예, 전광판 뒤쪽에 네. 공이 떨어졌어요. 일단 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, 이소영 선수 지금 공이. 바운스는 됐는데 네. 지금 공이 어디로 튀었는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저 안에 공이 떨어진 걸로 느껴졌는데 네. 결국 분실구 처리를 하고 네. 이전 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치즈 나와서 전광판에 빡 맞는 소리 나가지고 사실상 튀거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었고 이게 그런 거 분사를 진짜 크다스 보죠. 아 네.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저희도 잘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. 아마 그 임시 시설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. 그 임시 시설물에 맞아서 로스트 볼이 되거나 아니면 그 속으로 사실 들어갔는지도 모르잖아요. 네. 지금 아마 그런 경우에는 공을 찾지 못해도 혹시 예, 구제가 가능한지. 네, 확실히 전광판을 딱 맞는 장면까지 저희가 봤는데요. 그 물론 이제 로컬룰에 따라서 이제 경기위원이 상황 판단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아, 이 전광판 안으로 공이 들어간 거군요. 네, 그렇네요. 전광판을 네. 막고서 뒤로 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아하. 현장에 있는 분이 또 네. 확인을 해줬다고 해요. 저 전광판 안쪽을 아하. 공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. 그래서 오, 다행인데요. 네. 저희도 근데 사실 그 공이 맞고 튀는 거를 보기보다는 저희도 안쪽으로 떨어지는 사라졌죠. 듯한 그런 네. 느낌이 들었는데. 그래서 구제를 받고 세 번째 샷 드롭존에서 하겠습니다. 아, 내리막이다 보니까 공을 세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야 이게 어딥니까? 이제 파펀 남았어요. 거의 뭐 더블 보기 이상의 스코어가 눈앞에 어른거리고. 네. 저 멀리 200m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. 아하, 이 버트 좀 아쉬운데요. 아 그래도 뭐 모든 상황으로 봐서는 보기 땡큐입니다. 오른쪽에서 왼쪽 페어웨이로 공략을 하는데요. 페어웨이를 살짝 벗어났지만 뭐 저 위치 괜찮습니다. 앞뒤로 그린이 참 길지만 떨어뜨릴 지점은 좁은 이번 홀인데요. 아랫단에 맞춰서 튀어 올라가게 하기에는 그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데요. 오! 오! 야, 아~ 저런 방법이 있었네요. 펌펜런이네요. 아, 유소영 선수. 아주 정교한 샷입니다. 네. 배단에 맞춰서 튀어 올라가게 하기에는 그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데요. 오! 오! 야, 아~ 저런 방법이 있었네요. 펌펜런이네요. 아~ 야, 유소영 선수. 아주 정교한 샷입니다. 네. 지금의 세컨샷은 아주 굉장히 그 정교한 페어웨이에서 치는 범벤론 같은 샷이었는데요. 어디까지 마무리되면 금상첨화겠어요. 약간의 슬라이스 브레이크 있습니다. 오, 마무리도 좋습니다. 한타를 줄이는 유소연.